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반의 좌골 결절 부분과 횡격막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다리를 들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걸 수업을 할 때는 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다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힘을 주고 있는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뭐 어깨를 웅크려서 다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다리가 올라가면서 등에 있는 가로돌기 가시근이라든가 어깨가 더 힘을 주게 되면 이 다리를 올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근육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다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리는 앞으로 올라가지만 이 다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둔부의 힘, 겉에선 둔부겠지만 속에서는 이상근, 그 다음에 대둔근, 넓다리 근막, 장근들이 척추랑 연합해서 앞으로 들고 있는 다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며 동시에 몸통이 아랫부분이 찌그러지거나 퍼지지 않고 몸통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배도 쓸수 있고 전거근도 쓸 수 있고 상승모도 쓸 수 있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리는 앞으로 들지만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 부근의 힘을 그래서 척추 세운근까지 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가려면 우선은 첫 번째로 어깨를 올리지 마시고요. 지금 제 손을 뭐 앞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깨가 갈비뼈를 데리고 앞으로 가면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잖아요. 어깨뼈나 손보다도 더 좋게 여러분들이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건 갈비뼈에서 척추의 연합이죠. 그리고 이 횡격막 아랫부분이 360도 원통형으로 횡격막의 양 끝에 있는 원형이 다 바닥을 누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갈비뼈가 어떤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갈비뼈가 따라 올라가지 않고 손이 올라가더라도 갈비뼈 횡격막이 누르고 있어서 코어의 안정화, 그러니까 몸통의 안정화를 가지고 올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다리를 잡을 때 몸통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횡격막 아랫부분이 바닥을 누르고 또 골반의 좌골 결절 중에서 뒷부분을 누르면서 가슴이 뒤로 오고 무릎을 드는 게 아니고 자 이상근, 척추 가로돌기가 가면서 이상근과 둔부 근육을 뒤로 잡아당길 수 있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어깨나 등이 퍼져 있고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갈비뼈의 횡격막이 다 바닥을 누르고 좌골결절 뒤편이 누르면서 저의 지금 에너지는 이 둔부 쪽 그러니까 척추 이상근에서부터 속에서는 이상근이 고관절을 잡아당기고 겉에서는 대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이 잡아당길 수 있게 그래서 여기를 다리를 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다리는 앞으로 가지만 나의 이상근과 대퇴근막 장근 또는 횡격막에서 누르는 힘들이 그대로 바닥을 누르면서 뒤로 가고 다리가 앞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걸 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여전히 등이 터지거나 횡격막 중에 뒷부분 누르고 이렇게 뒤에는 누르고 앞에는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갈비뼈 속에서 바닥을 누르죠. 골반도 누르죠. 제가 이 다리가 올라가지만 다리가 앞으로 가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둔부 근육 그리고 대퇴근막 장근 그리고 횡격막은 누르지만 가로돌기 가시근들이 뒤로 가서 이렇게 다리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되는 상황이 아니고 누르는 에너지 그리고 이제 둔부에서 이렇게 오는 에너지로 이 다리를 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 말고 바닥을 누르면서 가로돌기 가시근이 뒤로 갈 수 있게. 그래서 뭐 조금 더 하시면 더 강하게 바닥을 누를 수 있는 상태. 전 이걸 들지 않고요. 횡격막이랑 좌골결절을 누르고 다리를 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보다 결절인데 그 다음에 이상근 척추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죠. 그 다음에 둔부를 모으는 힘, 그리고 횡격막, 갈비뼈 속을 더 강하게 해서 견갑골을 내리는 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다리 들어 올려요. 자, 어깨 힘 주시고 발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자, 횡격막 원통형에서 우산살처럼 되어 있는 갈비뼈 안쪽에 있는 걸 내려놓으시는 게
결절인대랑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리를 들어올린다라고 하면 결절인대의 앞부분은 사실은 들리는 거고 뒷부분만 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뒷부분만 닿게 잡아당기는 게 어깨가 아니고 꼬리뼈에 있는 가로돌기, 인대가 뒤로 가서 잡아당겼어요. A, 1, 2. 그 다음 횡격막 누르시고요. 오케이. 지금 횡격막 뒷부분이랑 앞에 복장뼈 있는데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절이랑 같은 선상에서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 이기고 꼬리뼈에서 결절인데 잡아당기시고 그 다음에 천골, 엉치뼈에서 이상근 잡아당기시고 그 다음에 허리 요추 5번 뒤로 쭉 가셔야지 다시 횡격막과 같은 에너지 써서 요방연근 같이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지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리를 끌어올려서 가슴에 옮기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모아서 갖고 있는 힘이에요. 오케이, 다운. See? 다시 한번 시작. 자, 횡격막에서부터 결절, 좌우 결절 누르고 결절 인대. 자, 인대 잡아당기시고 이상근이 고관절 잡아당기시고요. 둔부에서부터 대퇴근막 장근 잡아당기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 계속 누르고 그걸 이기고 그거보다 뒤로 척추의 가로돌기들이 가세요. 대요근 쓰겠죠? 요방연근 쓰겠죠? 오케이. 자, 하우건은 눌러지고요. 전거에서 견갑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광배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다운. See? Go. 자, 한 번 다 바닥 누르고 A, 1, 2, 3, 4, 5, 6, 7. 오케이, 다리 90도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리를 들 때는 넓다리 근막 장근에서 비골두에서 복숭아뼈를 조이면서 들어볼게요. 자, 다리는 앞으로 올라갈 때 뒤로 잡아당기는 힘, 둔부를 뒤로 잡아당기는 척추의 가로돌기 힘. 자, 이상근 잡아당기고 속에서는, 겉에서는 대둔근에서부터 넓다리 근막 잡아당겨서 다리가 앞으로 갈 때 내 둔부가 뜯겨서 앞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다운. See? Go. 다시 한번 시작. A, 1, 2. 다리 때문에 내 둔부가, 자, 앞쪽 어깨, 지금 여러분들 이 어깨가 세야 돼요? 아니면 몸통 속에 있는 횡격막이 눌러서 여러분들 어깨를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바닥에 누르는 힘 때문에 유지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A, 다음. Sit. Go. 이번엔 다리 높이 들어볼게요. 시작. A. 자, 다리가 올라갈 때 둔부 뒤로 잡아당기세요. 바닥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안 돼요. 바닥을 누르고, 자, 이상근 잡아당기고 대둔근 잡아당기셨어요. 자, 횡격막 누르고 가로돌기 가셔서 광배 눌러주세요. 하우거 눌러주시고 하승모 눌러주시고 자, 가로돌기 계속 뒤로 가시면 중승모에서 상승모까지 쓸 수 있죠. 오케이, 누르는 힘을 계속 유지하세요. A down, C, go. 한 번 더. 시작. 다리를 드는 걸 먼저 하면 안 돼요. 누르세요. 횡격막과 좌골결절 누르고 가로돌기 가시면서 둔부, 아래로는 둔부 잡아당기시고요. 자, 위로는 횡격막을 이기고 뒤로 가야 여러분들 능형도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횡격막 누르시고 둔부, 자, 뒤로 잡아당기세요. 자, 누르는 힘 때문에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다운. 6, 7, 5. Okay. Eight and four, two, three, four, eight down, sit, go. Eight and five, two, three, four, eight down, sit, go. Eight and six, two, three, four, eight down, sit, go. Eight and seven, 누르면서 뒤로 가세요. Three. 4, 8, down, sit, go, 8, and 8, 2, 3, 4, 8, down, sit, 두 번 더.